조사한 결과 자동차 반도체가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러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피니언이라든가 보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거기에 들어간 그 ECU,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죠. 그거 이외에도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하다못해 예, 브레이크 시스템, 그다음에 ADAS,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제 자율 조절장치, 자동차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자동차들 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커넥티드 카가 되려면은 통신 칩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신 칩도 해가지고 뭐 아무튼 모든 칩의 그 수요처가 이제 자동차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 한 대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은 30분 주행하는데 약 1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나 이런 거 통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또 저장하고 해서 아무튼 이 반도체 관련되는 그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쪽 분야는 우리가 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굉장히 스펙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타고 고속으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급발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그 반도체가 작동하는 그 물리적 공간과 환경이 다양하잖아요. 고온, 초저온 뭐 이런 데서 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뭐 내연기관 차인 경우에 배터리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인 경우에도 배터리 소모를 최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저전력, 그다음에 초내구성, 그다음에 고도의 신뢰성 이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챌린지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가서 차량용 반도체에서 우리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성공했다 하면은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꼭 해야 되는 비교적 그리고 다른 반도체 분야에 비해서 시스템 반도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는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좀 가능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분야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고 만 끝단에는 시스템 반도체들은 정말 수천 개만 생산하고 많은 것도 있는데 차량 생산량은 1년에 1억 대가 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각종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한개 요소당 1억 개잖아요. 다 장악을 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대량 생산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분야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업계와 이 전자 업계 간의 어떤 이 협업, 이런 게좀 필요한 분야죠. 예, 다행스럽게도 최근 그 자동차 반도체 전문 업체들이 자동차 쪽에서 만든 회사들이 몇개 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회사 쪽에서 이제 우리하고 협업을 하는 제의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이런 거할 테니 기술 설명회 같은 거 하니까는 반도체 업계들 좀 많이 데리고 와달라 하는 요구도 오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문을 열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협력해 나가는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